살려고 하니까 지식이 필요한데 저는 A부터 Z까지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힘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지식, 인간을 움직이는 지식,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지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드디어 알게 되었고 결심했습니다. 믿음에 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면의 정화가 깨끗하고 청정해지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맞으니까요. 내가 알면서 어떤 사실을 맞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살기에 무한대의 지식이 필요한데 나는 무한대의 지식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랬잖아요. 공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안다고. 공자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본을 통해서, 뿌리에 있죠. 뿌리를 통해서 모든 걸 아는 거잖아요. 과연 공자는 그 2000년 살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자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 살이는 괴동설려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살이의 그 깨달음과 살면서의 그 고통과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과 그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살 때 이러한 그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먹고 살고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무시간이만 믿어볼까요? 이 믿음이 남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이 세상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어야 돼요. 왜? 내가 다 알지 못한 것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고 내가 너무 내가 이렇게 그 알고 그리고 잘못되고 그러고 잘된 것을 판단해 보름으로써 오는 내 내면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발생한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이 세상에 발생한 모든 것을 관여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그 찌꺼기들이 내면에 남아서 항상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이 세상 나와 관계없는 모든 것까지 관여해버렸거니 그런 결과 나의 속은 지금 완전히 쓰레기통 만진 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곳은 늘 시끄럽고 시끄럽다는 것은 항상 쓰레기가 난무하잖아요. 시끄럽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끄럽고 더러운 늘 시끄럽고 더러우면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죠. 이미 나의 공간에는 시끄럽고 더러운 수많은 그 잘못을 범한 거죠. 인간은 도와주고 참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신처럼 신이하기 쉬운 신의 영역인데 인간으로 살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쉽거든요. 또 그게 재밌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인간이 신처럼 그런 거 다 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은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거든요. 내면이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러한 그 이 세상에 살고 나 신이 된 사람들은 그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면 이 조용하고 깨끗하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창조적 지식이 온다. 그 모든 어떤 사람 딱 조용하게 깨끗하면 400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죠?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가 있죠. 경전을 통해서 성경, 불경, 마오메경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보면 본질적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라 하냐면 예수는 사랑하며 살아야 했고 석가모니는 자비롭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공자는 인을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웃과 늘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석가모니 자비. 자비 뭐죠? 보살도죠. 그래서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한 보살은 그 극락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 인간으로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인간을 보살피는 거죠. 사랑이죠. 인은 뭐죠? 유교의 인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정이고 그 따뜻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 석가모니,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잖아요. 이 똑같다는 말은 수십만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내면의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방송을 한다는 것은 방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됩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거기서 툭툭툭 아주 맑은 샘에서 툭툭 물살이 떠올 이제 울리는 그런 것처럼 살가머니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 이 느낌이 나를 살리는 거죠. 이 느낌을 내가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하고 내가 말로 해서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하고 눈으로 내가 글로 쓰면 눈으로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나의 삶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채널과 수많은 지식 속에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다 내면에 가두면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내면에 가둬놓으면 빡빡해서 절대 새롭고 참신한 창조 지식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재밌고 신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믿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면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툭툭 올라온 창조지식을 받아서 신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거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믿으면 되는 거야. 믿어주면 돼요. 그냥 믿어주면 다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게 충분히 그런 이유가 돼. 믿어줘. 믿어. 이 믿어준다는 말은 당신이 그렇게 쓰는 걸 삶에 대해서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가를 하려고 대들게 되면 나에게는 내면에 쌓이게 되는 쓰레기를 쌓이게 되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룰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믿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으면요. 적이 아니고 형제간 친구들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신라시대 신라시대인가요? 붕어 유신 사친이 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에게는 신 믿으라고 그랬죠. 피를 통하지 않는 사람 믿어야 됩니다. 피를 통하지 않으면 믿게 되면 다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피를 통한 사람 형제 자매로만 살 수 없으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피를 통한 밖으로 넘어가서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믿어줌으로써 서로 한 패가 돼서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믿어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불신과 또 우리는 뭐죠? 믿어주면 완전 연소가 되고 불신하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주변에 있고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냥 신께 의지하여 어떤 삶의 결과가 옳고 그름은 신이 결정한 일이고 우주가 결정한 일이지 결코 인간이 결정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지식을 알고 나서 그 지식이 참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거짓이 나타날 때 당신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하면서 이후 타인의 어떤 행동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끼리 재밌게 살고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도움을 살며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함께 살며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결과치는 우러운 영혼의 영역이고 그 다음 신의 영역이고 그 다음 창조주의 영역이고 우주의 영역입니다. 조금은 저는 그 뭘 안다고 알아야 한다고 벌써 이것저것 다 했지만 최근에 제견 그 저의 그 중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어떻게 네 나는 굉장히 소인이거든요. 소인의 내면도 작아요. 이 작은 공간 믿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에 믿지 않은 쓰레기들 가득 참으로써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작은 가슴 내면 속에 믿지 않는 그런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신으로 생기는 그 쓰레기 생겨버리면 정작 나의 성장을 위한 조용하고 깨끗한 정직한 내면이 아니었어. 내가 성장할 수 없어. 결국은 나는 내가 신의 영역인 심판하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인간의 영역으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재밌게 살아야지 신으로 살면 안 되거든. 신의 영역은 내가 이 세상을 죽어서 영혼의 영역으로 그곳에 신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곳에 인간으로 살아서 완성을 하고 깨달아서 내가 죽으면 신이 되는 그런 전체를 밟아야지 내가 인간으로도 잘 살지도 못하면서 신의 영역인 잘잘못 따지면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적어둔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으며 사는 것은 인간의 일이요. 사람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건 신의 일이니까요. 인간의 쉬운 오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버린 일입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니까요. 감사합니다.